그 시절 떡볶이로 줄임배를 채우던 어린 손님들은 이젠 중년이 됐습니다. 그래도 달인에겐 여전히 꼬맹이 같죠? 떡볶이 하나로서 한 여자가 미쳤다는 거, 한 30년을 넘고 미쳤다는 것은 그만큼 내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떡볶이를 찾는 한 명 한 명 다 자식 같고 잊지 않고 기다려준 그 마음이 고맙다는 달인. 오늘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양념.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떡볶이라도 아무 재료로나 만들 수는 없었답니다. 생강, 도라지, 배, 사과, 그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레몬. 떡볶이 단맛의 비밀은 6개월 이상 숙성시킨 과일청과 홍시. 수수감이라고 봐야죠. 제일 큰 거. 그 중에서도 양념장의 비법의 핵심 중의 핵심은 이 걸쭉한 흑갈색 액체랍니다. 직접 다른 간장. 이 간장이 없으면 떡볶이 다 되기를 할 수가 없어. 제일 중요하죠, 간장이. 제작진의 집요한 설득 끝에 직접 간장의 비법을 공개하겠다는 달인. 엄상치 않아 보이는 재료 하나를 꺼냈습니다. 뭐야? 홍삼. 홍삼이요? 응. 홍삼이 좀 다른데요. 저희가 아는 홍삼이. 이게 바로 6년근 말린 홍삼. 저희가 아는 홍삼. 네. 하지만 그보다 두 배 큰 달인의 홍삼. 이 홍삼이 물을 먹으니까 커진다. 습기를 먹으니까. 말린 홍삼은 최소 7시간을 쪄서 쓰는데요. 귀한 재료인 만큼 홍삼을 찌는데도 달인만의 남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과일즙으로 이렇게 찌면은 수증기가 올라와가지고 이게 그 맛이 이 홍삼에 다 들어간다는 달고 수분이 많은 배와 사과, 거기에 양파까지 채 썬 뒤 솥의 밑바닥부터 켜켜이 쌓아주는데요. 그 위에 크게 썬 대파를 깔고 귀한 6년근 홍삼을 올리면 이제 홍삼을 찔 준비가 됐습니다. 진액이 홍삼에 다야기 때문에 까는 것이고 내가 육수, 육수를 뺄 때 더 맛이 난다. 천연의 맛을 살리는 과정. 그 내공과 정성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기는데요. 7시간의 인고 끝에 딱딱했던 홍삼은 단맛이 배며 두 배 이상 몸집이 불어나고 형태 또한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미친 아니야? 로또 테리고 미친 거라고 걱정돼. 누가 그래요, 누가? 설마? 설마 진짜 떡볶이에 홍삼 넣을까 이렇게 생각하긴 했어요. 설마가 사람 잡죠. 떡볶이 맛의 비결, 양념장을 완성하기까지 그 과정 또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골 육수에 역시나 몸에 좋은 천연 재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수많은 재료의 맛을 잡아줄 홍삼 간장까지 넣어주는데요. 가을에 얼려놓은 홍시까지 등장. 홍시는 양념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도드라지지 않고 은은한 단맛을 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30년 이상의 공력이 그득히 담긴 달인의 양념장이 완성되기까지 이제 한 단계만 남았는데 이거는 뭐죠?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양념장 전개. 곰팡이 같은 거. 뭔 소리야, 뭔 소리. 이게 산화가 빨리 되니까 과일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빨리 발효가 빨리 되지 말려고 공기를 압축시키는 그 작용을 하고 있죠. 찹쌀풀이. 뭐라고요? 찹쌀풀이라고? 네, 찹쌀풀. 공기가 통하지 않게 찹쌀풀을 올려 양념장을 숙성시킨 것인데요. 찹쌀풀을 걷어내면 자식을 키우듯 공들여 만든 양념장이 마침내 완성됩니다. 양념장 하나 만드는데 보통 정성이 아닌 달인. 매일 아침에 받아오는 쌀떡 또한 달인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코팅한다고 봐야죠. 코팅하다 보면 더 고소하고 맛있고. 그 먹을 때 그 느낌이 훨씬
한 단계 더 높다고 봐야죠. 과연 이 달인의 비법을 그 누가 따라할 수 있을까요? 한번 먹으면 매콤달콤하고 감칠맛이 있어 헤어나올 수 없다는 달인표 떡볶이. 이게 한 맛. 오랜 정성을 들인 끝에야 손님 맞을 전투태세를 갖추는데요. 잠깐, 소리 감상하고 가실까요?